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 오늘 수원에서 사업 설명 맡게 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박세입니다. 제가 오늘 시크릿에 대해 설명 드릴 텐데 제가 집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더 새롭고 신선하게 시크릿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항상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저도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었는데 아, 내가 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게 나한테 계속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일이구나. 내가 이 일을 한 10년 정도 하면 10년 후에는 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안 하더라도 나한테 인세소득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자료를 조금 더 수정을 했고요. 시크릿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오늘 여기 뭐 신규 사장님들이 없으시니까 제가 시크릿을 느끼고 있는 감정? 제가 얼굴은 조금 나이가 노숙해 보이는데 올해 31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30대가 이 시크릿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거의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아니면 가족에게 이 시크릿이라는 사업 전달 받으셨을 텐데 저도 김진희 사장님,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 시크릿 사업을 전달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 20년 정도 진행하셔서 보통 일반적인 분들처럼 선입견들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아, 네트워크 마케팅, 남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다단계라는 일을 좋은 회사와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하면 큰 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라서 이 시크릿이 조금 가볍게 다가왔는데 제가 이 일을 사실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네 집에 가보면 보통 친구들 화장실에 가보면 이런 비트가 있거나 일반적인 이런 세제들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는 이런 영어로 쓰여져 있는 세제들, 주방 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김진희 스폰서님은 그냥 이런 세제를 바꿔 쓰시면서 1년에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5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으시면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내가 남들에게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제가 들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차피 어디선가 쓰는 주방용품, 화장품 이런 용품들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서 바꿔쓰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일. 그래서 저는 되게 심플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가왔었거든요. 오늘 뭔가 대단한 일을 뭐 취업 이런 회사에 대해서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쓰시는 주방용품, 생활용품, 기초 화장품들 그냥 바꿔 쓰시라고 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구매하셨던 홈플러스 이마트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시크릿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바꿔 쓰시면서 그걸 수익으로 연결시키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제품을 생산을 하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저희들이 광고비나 유통 마진들이 껴서 조금 비싸게 썼던 걸 회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공급하겠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광고 내가 하고 유통업자들이 가져갔던 그 유통 마진 내가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심플하실 것 같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단계 여행들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아메이 초창기 하셨던 분들 큰 돈을 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저는 그것보다 미국에서 다단계를 먼저 하는 사람들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집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수입차들이 20대가 집 앞에 깔려 있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아, 사람들은 TV에서 자꾸 이상한 언론에서 이상하게 나오지만 다단계를 정말 제대로 된 정식적인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면 우리들이 쉽게 벌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익들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봤었고요. 제가 시크릿을 지금 진행한 지 한 3년 2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14년도에 시크릿에서 보내주는 보상 여행에 쫓아갔었어요. 쫓아갔었는데 아침에 조식을 먹는데 옆에 있는 저 머리 빠진 아저씨한테 가서 사진을 찍으래요. 저 옆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저 야이자 회장님? 이게 배티 부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저한테 다가왔었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원래 했던 직업은 제가 신발을 전공해서 이런 마트나 백화점에 저희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게 제 직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크릿을 가장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 들었던 부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일반 소비자가가 있고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아메이라고 예를 들면 아메이에서 많이 나오는 주방 세제를 원래 이 제품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당신 나한테 멤버십이 되십시오. 그럼 내가 50%에서 30% 지시된 가격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의문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이 제품이 도대체 어디서 마음에 팔아? 이 제품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통이 되고 있나? 라는 게 제일 큰 의문이었는데 시크릿은 그 의문을 완벽하게 해소해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만에 여행 갔을 때 101타워라는 큰 그 101타워 큰 건물에 있는 그 쇼핑센터에 갔는데 그 쇼핑센터 안에 디올이랑 랑콤매장 옆에 저희 시크릿이라는 브랜드가 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쓰는 가격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이상 비싸게 유통되고 있다. 저는 이 광경을 딱 바라보는 순간 아, 이 다단계는 우리 부모님이 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알아봐야 될 사업이네 라는 마음을 먹고 제가 이 시크릿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뭐 사업에 대한 고민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사업이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아니면 뭐 좀 못 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 시크릿은 그런 고민을 일절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냥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쓰는 그 소비 자체가 백화점 가격보다 70% 싸게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에게도 이 시크릿을 전달할 때 절대 리스크가 없는 사업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뭐 태국 시안파라곤에 있는 백화점 영상인데 이런 백화점 안에 CCA도 SK2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수많은 화장품 브랜드들 옆에 시크릿이라는 브랜드가 같이 입점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제가 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신발을 되게 좋아했던 아이, 신발에 좀 미쳐있던 아이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신발을 하나 사면 그 신발을 신고 잤어요 그날에. 또 예를 들어서 뭔가 신발을 발매한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좋은 학교 빠져야 돼요. 신발 사러 가야 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사진인데 고등학교 때 스니커 매니아 이래서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요. 이랬던 친구였어요. 신발에 정신이 나가 있던 친구.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신발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내가 장래에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그때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TV에서 신발식 공학과라는 학과에 대해서 TV에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생생정보통에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그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 그 학교 갈 거니까 입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신발을 선택해서 신발이랑 마케팅을 전공을 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막 신발을 쌓아놓고 살았고 그 옆에 또 아메이 박스 쳤죠. 어렸을 때부터 신발이랑 A사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네 뭐 아무렇지 않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사람이고요. 이건 대학교 때 기숙사예요. 보통 책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신발들을 올려놓고 신발에 조금 미쳐있던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제 주변의 지인들, 집안의 어르신들이 야, 할 게 없어서 신발을 4년 동안 대학 가서 배우냐?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신발직공학과라는 학과가 부산에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가면 뭔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근데 이제 신발을 전공하면서 마케팅까지 같이 전공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신발을 안 했을 때 다른 데 취업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력서만 내면 다 합격돼요. 왜냐면 신발 회사들도 신발직 공학과가 있다는 걸 몰라요. 임원진들도. 그래서 제가 이력서만 내면 합격을 해서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면 내가 능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나한테 뭔가 득이 되겠구나. 나한테 경쟁력이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시크릿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신발을 선택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아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다단계를 한다고 선택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 미친 짓 하지 말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희 김준희 스폰서님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괜찮으셨을 때 제가 이걸 선택한다고 하니까 너 어머님이 그 정도 하면 되지 왜 니까지 같이 다단계에 빠지냐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제가 그 101타워에 있는 저희 매장을 보고 느꼈던 게 아 이건 사람들이 다 선입견을 갖지만 이걸 내가 빨리 캐치하면 외국으로 펼쳐질 수 있겠구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득을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이런 매장들 오픈해주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매장 오픈해주고 매니저 뽑고 프로모션 걸어주고 그리고 매장에 가서 상담을 어떤 상담을 하냐면 매니저님 요즘에 매출 좀 나오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제가 지금 시크릿을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일을 했어요. 지금도 제가 파트너 사장님 만날 때마다 사장님 요즘에 어떠세요? 힘드시죠? 파이팅 해야죠. 이런 일을 예전에는 전 눈에 보이는 매장들을 관리하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똑같은 그 행위를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군대 선후배들과 함께 하고 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요.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랑. 근데 제가 직장생활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매장들을 관리했던 거. 근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체인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수원에서, 내일은 포항에서, 그 다음날에는 부산에서, 인천에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제가 혼자 했던 일들을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선배, 후배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빼고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뭐 현실에 대해서는 저보다 너무나 잘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근데 올해 31살인 저희 또래 때 친구들이 많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퇴근을 하고 나서 친구들끼리 이 시간쯤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야, 우리는 집 언제 사냐? 우리는 결혼 언제 하냐? 야, 그 친구는 부모님이 본체 뽑아줬대. 야, 그 친구는 결혼 잘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대. 저는 직장생활을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제가 그때 직장생활을 했을 때는 아, 내 인생이 내 인생에서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현실로 절대 이뤄질 수 없겠구나. 근데 제가 이 시크릿을 하면서 가장 크게 뭐 행복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똑같이 친구들이랑 이런 이야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뤄질 것 같다는 생각.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30대들, 특히 30대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여기 수원이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삼성 있잖아요. 삼성 다니는 친구에게 제가 이 시크릿 전달받고 그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다단계 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요즘에 벌이가 괜찮아서 특별히 뭐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야, 너 회사에서 나가라고 누가 책임져? 지금 그 친구가 제가 시크릿 처음 했을 때 플래티늄 갔을 때 팩을 사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지금 3년 2개월 동안 오토심을 꾸준하게 유지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은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나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 할 텐데 그럴 때 내가 시크릿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들 하세요. 특히나 저희 나이 또래 때. 왜냐하면 회사에서 우리 직장 상사를 봐도 내가 10년 뒤에 그 모습이라면 계속 따라하고 싶지 않다는 건 많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다가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도전하세요. 내 사업 하고 싶으니까. 근데 10개가 생기면 8개, 9개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을 진행하면서 미팅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다단계 82%는 돈 못 번다며, 17%만 돈 벌어 간다며 이런 이야기 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전 그럴 때 이런 이야기예요. 야, 자영업은 10개가 하는데 8개, 9개가 망한단다. 근데 시크릿은 적어도 어차피 내가 쓰는 생활용품 바꿔 쓰는데 리스크 없는 거 아니야? 전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시크릿을 진행하면서 밖에서 저희들이 미팅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근데 그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안산에다가 조그맣게 카페를 차렸어요. 시크릿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이 가게를 차렸는데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한 6개월째 팔리지도 않아요. 8천만 원 손해봤어요. 전 이 가게 오픈해서. 근데 시크릿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 똑같이 다 200만 원 쓰고 전 돈을 벌었다라는 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시크릿은 내가 망하든 잘 되면 좋지만 내가 망하더라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알아보셔라 라고 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오늘 여기 제가 사업 설명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유튜브 스타예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도 예전에 가수들이나 배우들을 꿈꿨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도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가수나 배우 되긴 글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다고 저 보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유튜브에서 특별한 외모가 아닌데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1년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올리는 유튜브 스타들을 초등학생들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왜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하냐?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들은 아침 8시에 나와서 맨날 7시, 8시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이 특별하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 하는 그 친구들, 나보다 얼마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그 유튜브 스타들은 나이도 얼마 많지 않은데 놀면서 돈 버는 것 같으니까 저 초등학생들이 부러워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수익들이 저희들이 어떤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세소득, 권리소득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한테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소득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스타가 되려고 하면, 저는 유튜브 이런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은 돈이 전혀 안 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뭐 그런 거 좀 알아본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못해도 자본금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든대요. 왜냐면 컴퓨터도 세팅해야 되고 카메라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사야 되니까. 근데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 저희 시크릿, 제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은 내가 그냥 어차피 쓰는 생활용품 바깥 쓰면서 인세소득을 벌 수 있고 권리소득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소득이 내가 죽으면 내 자녀한테까지 상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릿이라는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은 필수로 꼭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제가 항상 이런 거 비교 많이 해드리는데 밖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선입견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제가 매장 관리했을 때 매니저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하소연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팀장님 자꾸 젊은 애들이 매장에 찾아와서 신발만 신어보고 사이즈란 사이즈는 다 확인하고 상담이란 상담은 다 받고 사진 찍고 집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그걸 매장 직원들은 말릴 수를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인터넷에 살지 이 매장에 살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고민들을 아마 백화점이나 로드샵에서 근무하시는 매니저분들은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담이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줄 수도 없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브랜드는 체인점을 프랜차이즈를 계속 내주는 회사였는데 저희 공식 쇼핑몰이 있었어요. 근데 매장에 주는 가격보다 저희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가 더 싸게 팔아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장 매니저들한테도 세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또 오늘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자동차를 바꿨는데, 오늘 자동차를 바꾸면서 보험을 제가 가입하려고 저 원래 설계해 주신 분한테 이 견적을 냈어요. 그랬더니 430만 원 달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 깔아서 그거로 검색해 보니까 33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차이 나요, 1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다이렉트로 들어갔거든요. 지금 너무 정보가 오픈돼 있어요. 제가 오늘 자동차 딜러 하시는 분이랑 어떤 이야기 했냐면, 이제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냥 눈속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소비자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동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될지 계속 찾으면서 돌아다녀요. 근데 제가 이 시크릿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드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은 어차피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전 그 소비 끝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어디선가 쓰는 생활용품, 기초 화장품, 그냥 기존에는 마트 주인들, 백화점 주인들, 재벌들만 돈 주게 했었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내 자사 쇼핑몰에서 내가 소비하면서 나한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사장님들이 아시면 뭐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뭐 강인하게 좀 더 내가 이 마음을 굳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LG 생활건강이라는 회사에서 에이본이라는 회사 인수했어요. 에이본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아메이보다도 더 큰 회사예요. 다단계 회사. 근데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LG 생활건강은 방판으로 팔거나 아니면 광고 모델들을 내세워서 개런티를 주면서 유통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에이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통망 속 안에 LG 생활건강 제품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기업들도 전혀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웅진, 교원, 구몬 같은 그런 기업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는 시대가 왔다. 우리들이 이제 어차피 그런 시대들이 흘러갈 텐데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그런 소비자들 이동 속에서 먼저 돈을 벌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는 이런 거 안 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책을 보면 다단계 책들이 있고, 집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카세트 테이프로 내적 마케팅에 대한 이런 실천과 교육을 많이 받던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근데 대학교에 갔을 때 마케팅 전공을 하면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진행을 하면서 선입견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나 소비자들이나 서로 의미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 라기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크릿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뭐 고등학교에서 다단계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저처럼 어머님한테 듣거나 제 친구들처럼 친구를 통해서 다단계가 올 텐데 합법적인 회사에서 일을 진행해야지 당신도 피해를 안 보고 당신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안 줄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 2017년 기준으로 다단계 회사들이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들이 125개. 근데 이 회사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870만 명. 이 870만 명이 일으키는 매출이 5조 3천억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다단계 시장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거예요. 2020년에는 1,500만 명을 예상하고요. 저는 근데 이런 도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91년도에 아메이 초창기 하셨던 분들 대박 나겠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겠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반포자이나 아니면 설해마을에 이런 데 집에 가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메이 초창기 하셨던 분들. 근데 그분들 집에 가보면 지하가 2층까지 있고 위로는 3층까지 있어요.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이런 강의실이 있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와, 다단계를 하면서 저렇게 돈을 벌어.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매출이 커지면 커질 때마다 그분들은 그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정말 무섭고 그런 회사를 지금 들어가면 타이밍이 늦지만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 아메이 초창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 앞으로 3년 뒤, 5년 뒤 정말 말도 안 되겠구나. 지금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이 80억을 버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200억이 될 수도 있고 400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나도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10억을 벌고 나도 20억을 벌겠네.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두 유대인 형제가 만든 회사예요. 이 두 유대인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뭔가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본인들 자국에 있는 사해에 있는 머드와 소금 베이스로 기초 화장품 브랜드를 2005년에 설립을 해서 약 9년 만에 40개국 600개 정도 되는 매장에서 1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 이런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머리 빠지신 분이랑 옆에 여자분, 좀 나이 그분도 좀 노안이시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저도 되게 도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제안 때문에 다이렉트 채널을 하나 더 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시크릿은 기존에 아시던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랑 180도 틀리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던 삼성화재 설계사 보험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삼성화재 다이렉트로 들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저희 시크릿이라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떤 직원이 매장 규모는 똑같은데 유독 이 매장만 매출이 높아서 저희 아이작 회장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매장 규모는 똑같은데 왜 매출이 높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매니저가 나는 발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물건을 유통시키지만 내 인적 자원을 통해서도 물건을 유통시킵니다. 이게 마케팅 비용도 전혀 안 들어가고 생애를 가장 빠르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니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번 알아보십시오 라고 제안을 해서 2011년에 다이렉트 채널을 하나 더 연 회사. 근데 그걸 제안했던 친구가 멕시칸이었기 때문에 멕시코에 오픈을 하고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올해 베트남을 이야기하고 있고 태국, 중국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도 아메이 허벌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들어가 있는 조합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하실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 드신다고 생각해요. 이제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는 내 주변 지인한테 그냥 한번 속을 수는 있는데 내가 혹시 이 말을 잘못 전달해서 내 지인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걸 통해서 내 인맥이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은 이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은 하실 텐데 그런 고민 일절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내가 잘못되거나 내 스폰서가 잘못됐을 경우에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보험이 들어져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들으시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BBB라는 미국에서 100년이 넘은 신용평가 기관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플러스, 삼성이란 기업 A플러스, 저희 회사도 A플러스라는 등급을 받고 있는 안전한 회사,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뭐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성장률을 조사한 건데, 뭐 이런 사업설명장 가서 들어보면 자기네 회사 다 최고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회사를 가든지. 근데 제가 이따 뒤에서도 한국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에서도 2년 연속 성장률을 1등 했던 회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메이 87이 뉴스킨 97인데 시크릿이라는 회사 2년 연속 성장률을 1등 했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이 시크릿 사업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시크릿을 통해서 나처럼 사업자가 돼서 돈을 벌면 좋지만, 이 친구가 그냥 나를 통해서 소비자가 되더라도 이 친구는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니까.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저를 통해서 백화점 가격보다 70%, 당장 중문면세점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오는 가격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쓰기 때문에 어떤 누구를 만나셔도 강력하게 시크릿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런 사업설명장에 가보면 자꾸 회원가입 팔아요, 싸게 쓰니까. 근데 제가 들었던 큰 의문은,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 가격에 파는데,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시크릿은 이런 매장들에서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저희들이 갖고 있던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는 중문 면세점에 들어가 있고 중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저희가 쓰는 가격보다 할인해도 50%에서 45% 이상 비싸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객관적으로만 보여주셔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뭐 탑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 제품 좋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좋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저는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 주변 지인들과 제 자료를. 이건 제 조카예요. 제 조카인데 아토피 건선이 되게 심했던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저희 바디 4종을 2주 동안 쓰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지금 화질이 조금 흐려서 그런데 아예 말끔하게 이 아토피가 사라졌다. 그리고 뭐 지금도 좋은 기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옆에서 보면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분하고 같았던 이런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설명을 드릴 텐데,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팩 쓰고 계신 분 계시나요? 많이 없으시죠? 다 쓰세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전달 받았을 때, 저도 원래 운동하고 이래서 저는 화장품을 아예 안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스폰서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화장품 뭐가 중요해? 돈 이렇게 벌 수 있으면 똥도 팔 수 있어, 화장품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무식하게. 근데 제가 어느 날 미팅을 갔는데 사업을 조금 크게 하시는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 제가 사업 설명이 다 끝나고 나서, 야 세훈아 너 그래 회사 좋고 돈 버는 거 알겠다, 근데 화장품 그렇게 좋다면서 네 피부 왜 그래? 저한테 딱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피부였을 때.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울만 봐도 내 피부가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희 제품을 열심히 쓰면서 피부가 많이 호전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을 만나면, 야 화장,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조교 선생님이 계신데 그 조교 선생님 한 6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시크릿 사업을 전달하니까 그 조교 선생님이, 야 화장품은 기가 막힌가 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피부만 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을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속도를 내고 싶으신 분들은 제품을 통해서 내 얼굴이 달라지는 게 가장 빠르게 100번의 말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워낙 많이 써요. 지금 시크릿은 젊은 분들 이 시크릿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건 고민이 드실 수 있지만 저희 제품력에 대해서 뭐 논하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블로그만 봐도 제품이 좋다라고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연예인들이 쓰고 있다. 정가은도 저희 사업자면서 저희 제품을 쓰고 있고, 빅뱅도 저희 제품을 쓰고 있다. 태양도 본인 집에서 샴푸를 놓고 쓰고,
바디로션을 놓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랑 미팅할 때마다 이 자료 보여주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태양이 살고 있는 집이 24억이래요. 태양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4억, 태양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 120만원, 태양이 신고 다니는 신발들 300만원에서 500만원. 근데 태양이 타고 다니는 거 저희가 따라할 수 없잖아요. 태양이 저희랑 동갑이잖아요, 나이. 근데 태양이 쓰는 화장품 정도는 저희 써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양이 쓰는 가격보다 50% 저렴하게 쓰면서 돈 버는 일. 그러면서 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사실 조금 신뢰가 안 가실 거예요. 조금 미인이시거나 조금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신뢰가 가실 텐데, 저는 제품에 대해서 그런 설명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크릿을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다단계 회사의 흥망성쇠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을 옆에서 보면서. 근데 이 시크릿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화장품이 나오면 비슷한 줄기세포 화장품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루비셀이 나오면 르네셀이 나오고 뭐 세라셀이라는 것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런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들이 조금의 기술력을 얹으면서 벤치마킹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시크릿이라는 회사 원료 자체가 살아있는 소금과 머드로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한국에서 아무리 히트를 치더라도 타 회사에서 벤치마킹하기 어렵겠네. 아, 이 회사는 조금 롱런할 수 있겠네, 경쟁력이 있겠네라는 게 제 첫 번째 감정이었고요. 이 사이라는 곳은 해수면보다 420m 아래에 있어서 12가지의 미네랄이 오직 사이에서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해란 곳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 사해란 곳에서 테라피를 하는데, 이 사해란 곳을 쉽게 올 수 없으니까 이 사해란 곳을 세계 각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줘야지, 세계 각각 가정으로 사해를 배달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저희 유대인 회장님이 이 회사를 설립하신 거고요. 저는 제가 피부가 많이 개선된 게 화장품이 물론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브롬 같은 물질은 마데카솔이나 후신에 들어가는 원료래요.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물질. 근데 이런 물질이 일반 바다에 비해서 200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몸에 안 좋은 물질은 3.6배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만 보셔도 이 사인한 것이 좋겠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TV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회가 좋다라고 TV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건선의 심각성 지수가 감소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도 TV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로레알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거.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연매출이 34조 원을 회사예요. 저희들이 뭐 알고 있는 한국에서 큰 화장품 회사라는 기업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1조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그 콜마라는 회사보다 34배 정도 큰 회사. 이런 큰 회사에서 그런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력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라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파라벤이 위험하다라고는 워낙 TV에서 많이 나와요. 남자분들은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자분들은 여성암을 유발시키는 물질, 어린 아이들에겐 성조숙중 과잉행동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전 제품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여자분들, 모든 분들이 무조건 시크릿 제품을 바꿔 쓰셔야 안전한 제품을 쓰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배 펴서 암에 걸릴 확률이 25%인데 파라벤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 욕실용품을 써서 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금 이런 자료를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파라벤에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서 쓰시는데, 아직까지 한국의 많은 그냥 분들은 파라벤이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단계 제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좋은 제품들도 다 파라벤이 들어가 있다. 아메에서 나오는 GNH 로션이에요. 저희 시크릿을 따지면 바디버터 같은 로션. 이 로션 되게 좋아요. 제가 한 10년 발랐던 로션. 근데 이 로션에도 파라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뉴스킨 메디케이 제품에도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시크릿 제품엔 파라벤이 안 들어가 있는 안전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화장품으로 시작을 했을 때 조금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 조금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야 사업하자 뭔데 그게 화장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야 나 화장품을 안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해 내가 저거 사서 어떻게 해결을 해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28년 동안 효도 한번 안 해본 애들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 한번 하자 백화점에서 비싼 제품이래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 사업을 많이 전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제 화장품만 나왔던 제품들이 생활용품들이 출시가 된대요. 휴지가 나오고 뭐 주방세제 스탁세제가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뭐 먹는 간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노소 뭐 막론하고 누구나 다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건강식품이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건강식품들을 봤어요. 그래서 전 건강식품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만 들어보면 저 병원 갈 이유가 없겠는데? 난병 통치약인데? 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세븐포인트2라는 제품이 좋대요. 근데 제가 제품을 먹어보면서 저도 나도 결국에 똑같아지는구나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정말 제품은 좋아요. 왜냐면 저는 막 얼굴에도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났었고 막 이런 등에도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났던 피부예요. 근데 이거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리커버리 먹고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꾸준히 먹고 있지만 그냥 병만 봐도 되게 에너지 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 이런 제품들로 인해서 저희 바이너리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랑 제가 자꾸 비교를 해드리는데 아메이라는 회사 정말 큰 회사예요. 정말 큰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아메이가 처음부터 잘 됐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가 미국 기준으로 5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아메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72년도에 최초로 종합활집 비타민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때 뉴트리라이트. 그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를 72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아메이라는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아메이에서 1등 매출을 하고 있는 제품이 XXRP예요.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아메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시크릿도 그런 똑같은 행보를 걷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초 화장품으로 많은 분들을 시크릿 안으로 만들어놨는데 이런 유통망 속 안에 세븐포인트2라는 이미 검증이 된 건강식품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 유통망 안에서 이 제품들 안에 넣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가장 큰 매출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이 일본, 그리고 5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가 한국인데 시크릿은 아직 중국이 오픈하지 않았다. 저기 뒤에 계시는 개명화 사장님, 저는 정말 중국만 오픈하시면 전 정의자 스폰서님보다도 더 큰 유통망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도 시크릿을 많이들 알아보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크릿을 알아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만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국가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많은 국가들이 내 하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시크릿이라는 비즈니스를 알아보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 여기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저는 이제 조금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랑 미팅을 하다 보면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메이 초창기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시면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해야죠 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시크릿은 그거보다 더 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건 이런 국가들이 전 세계 매출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제가 크게 이 시크릿의 매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국가들에선 이미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크릿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그 대만에 가서 저희 공식 일정이 끝나고 혼자 총각일 때 클럽에 갔었거든요. 근데 클럽에 갔는데 혼자 맥주를 들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말 걸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싱가포르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 어떻게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 회사에서 보내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회사 이름이 뭐야? 라고 이야기해서 시크릿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화장품 회사 아니네요. 맞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본인 싱가포르에서 백화점에서 사서 마스크팩을 쓰고 있대요.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때 사업할 때 아니었지만 뭐야 이거? 싱가포르 분명히 오픈한 국가가 아닌데 이 친구 어떻게 시크릿 제품을 쓰고 있지? 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딱 소위 말해서 뚜껑 날라갔었거든요.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크릿을 지금 저는 대한민국 시장을 바라보고 많은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이런 외국 시장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라는 거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주방세대, 스탁세대로 초창기에 시작을 했는데 제품군들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뭐 13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130만 명 중 안에는 퀸쿡 냄비에 꽂혀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공기청정기에 꽂혀서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종갓이 김치에 꽂혀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소비자들을 먼저 선점했다라는 이유로 그 큰 수익들을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시크릿은 저는 한 요만큼 맞다라고 생각해요. 기초 화장품으로 시작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생활용품들이 출시가 되는데 이런 소비자들을 먼저 하면 할수록 그 시장들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크릿을 꼭 선택하시고 무조건 끌고 가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한민국이 다단계 정말 잘하는 국가예요. 전 세계 3위 규모예요. 왜냐하면 땅덩어리 작고 택배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국가가 다단계 시장에서 엄청 큰 국가예요. 그래서 많은 타 네트워크 회사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펼쳐나가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그 전에는 공제조합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컸었어요. 근데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회사들이 벤치마킹해서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을 잡아가려고 노력들을 해요. 근데 시크릿은 가능한데 그 회사들은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한국이 이렇게 큰 국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91년도에 30개국을 오픈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100만 명은 고정이 돼 있고 한 30만에서 50만이 1년에 들어왔다 빠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뉴스킨이라는 회사 50만 명, 허벌라이프 30만 명, 애텀이라는 회사 작년 기준으로 330만 명이에요. 시크릿 2012년에 오픈했는데 아직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저는 뭐 제 사업 설명은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사업 설명을 통해서 비전을 보시기보단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시크릿이라는 사업이 클 수밖에 없겠네.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커갈 가능성이 크겠네 라는 그런 거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증해 보시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시크릿이 타 회사들이 정말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화장품 단일 품목으로 10위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또 33%로 성장률이 1등이에요. 더 무서운 건 올해부터 시크릿에서 생활용품이 출시가 되고 건강식품이 출시가 된대요. 그러면 5등 안에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저 장담해요. 이미 상반기에 1000억은 넘었어요. 시크릿이라는 회사. 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커갈지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그냥 눈 감고 곰곰이만 생각해 보셔도 아 이건 커질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앞에서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 저는 이 사업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외국에 아는 지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걸 보면 저게 나한테 올 수 있을까? 저게 정말 나한테 내 사업이랑 과연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3년 정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멕시코 독일 제외하고 전 국가에 파트너가 다 있어요. 제가 시크릿 사업을 하면서 미국도 갔다 오고 뭐 베트남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일본도 갔다 오는데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파트너의 파트너를 통해서 이런 외국들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제 군대 동기를 통해서 덴버에 있는 약사에게 전달이 되고 애틀랜타에 있는 약사에게 전달이 되고 이 약사가 아는 누나인 덴버에서 고마워하는 누나에게 전달이 돼서 이런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통화 한번 못해봤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디버터에 꽂혀서 바디버터를 바르거나 리커버에 꽂혀서 리커버를 구입해서 리커버를 바르는데 그런 매출들이 한국에서 자는 저에게도 100% 쉬어야 된다. 저는 올해 31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인맥도 없는 제가. 여기 계신 사장님들 분명히 저보다 다 능력들도 뛰어나시고 뭐 능력들도 훨씬 더 뛰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기회가 사장님들에게는 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크릿 비즈니스 꼭 열심히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쉬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아까 전에도 오전에 미팅을 하고 팀 미팅 때 드렸던 말씀이 신규분한테 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동안 알았던 다단계 회사들 사업 설명장이나 컨벤션에 가보면 앞에 서 있는 수많은 리더들 보통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50대세요. 기존에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영업 조직이 있으셨던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근데 시크릿은 여기 계신 뭐 다 기존 사업자시니까 아실 거예요. 시크릿은 다단계가 처음인 사람들이 결과를 내고 있고 평범한 20대, 30대들이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나 다 가능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사업의 조건이 그냥 내가 전제품을 한번 써보는 거. 저희는 원래 223만 원이었잖아요. 223만 원이었는데 또 할인해서 208만 원이라는 돈에 한 36가지 전제품 평생 한번 바꿔 써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연배들이 다 있으니까 200만 원이라는 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되게 큰 돈이기도 해요. 저희 나이 또래 때. 근데 사실 없어도 죽진 않잖아요. 그리고 카드도 된대잖아요. 그냥 이 제품 평생 한번 바꿔 써보는 게 끝이에요. 나를 소개시켜준 이 사람에게 평생 한번 바꿔서 한번 써보고 떨어진 생활용품 10만 원에서 15만 원 바꿨으면서 외국에 있는 시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심플하실 것 같고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진행하다 보면 밖에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 다단계 좋고 그래 제품 좋은 건 알겠지만 나는 못해. 다단계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려요. 맞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보셨던 다단계들 영업조직이 있거나 정말 내가 인생을 걸고 뛰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시크릿이라는 회사 물론 노력이 안 들어가진 않지만 그 노력 대비 한 3분의 1만 하셔도 시크릿은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라는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 나를 기준으로 6개의 조직을 관리했어야 됐어요. 적어도 다단계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를 가려면 6개의 조직을 운영을 해야지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시크릿이라는 회사 6개의 조직을 관리하던 걸 두 조직만 관리하면 다이아몬드 될 수 있대요. 근데 이 두 조직을 내가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만 쓰고 있으면 내 하선에 발생하는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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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친구의 사촌 동생을 통해서 이 내려가는 모든 매출들을 전부 다 누적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출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6명의 아이를 키울래 2명을 아이를 키울래 이거든요. 그래서 2명의 아이만 키우면 되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한 30대도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커미션은 팀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해요. 팀 커미션이라서 내가 내 팀원들이랑 함께 맞춰나가면서 일으키는 매출들이에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두 개의 팀을 만들어 나가는데 한쪽 라인은 내 스폰서와 함께 내려가는 라인이 될 거예요. 한쪽 라인은 내 지인장 펼치는 라인이 될 텐데 한쪽 라인은 내 스폰서와 함께 내려가기 때문에 한쪽이 비대칭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많은 쪽을 대실적, 적은 쪽을 소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곱하기 15%에서 커미션이 나가고 나머지 점수들을 내가 한 달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만 쓰고 있으면 모든 매출들을 누적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달에 10만원, 15만원 정도만 쓰고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10번째에 오는 사람이든 100번째에 오는 사람이든 10,000번째에 오는 사람이든 제일 하선에서 발생한 매출을 이 줄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선에 발생한 매출을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하다 보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돈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커미션은 아무리 꼭대기에 있거나 아무리 좌우를 잘 맞추는 사람들도 한 주에 최대 2,500만원, 한 달 기준으로 1억만 가져가고 나머지 돈들은 네 하선으로 풀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되게 공평한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그런 부분 걱정하세요. 빚지지 않을까?
이거 뭔가 트랙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A사라는 회사는 이 수당 나가는 커미션이 틀려요. 3%, 6%, 9% 이런 식으로 직급에 따라서 수당률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욕심이 있거나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왜 3% 받아? 내가 좀 더 받아야지 하면서 배팅을 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시크릿은 내가 첫 번째 직급인 브론즈만 달성하시면 브론즈나 최고 직급인 크라운 로열이나 누구나 똑같이 수당의 15%로 준다, 공평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커미션은 내가 두 개의 팀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은 쪽 기준 곱하기 15%에서 커미션을 받고, 나머지 짜투리 점수들은 내가 돈을 탈 때까지 계속 누적을 시켜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커미션은 내가 그냥 제품을 쓰시면 돼요. 제품을 쓰시는데 제품을 쓰다가 나도 한번 사업으로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회사의 필수 조건은 두 명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처럼 전 제품을 평생 한번 바꿔 쓸 사람이에요. 두 명에게 소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한 내 친구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친구가 되면 500만 원에 대한 20%, 100만 원. 내 친척 누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100만 원에 대한 20%, 20만 원. 1대에게 20%, 2, 3, 4대에게 10%씩 내가 이 친구를 리더로 키웠다라는 이유로 로열티를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조금 진행하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관계십이 무서우셔서 네트워크 마케팅 싫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 지인들이랑 이런 관계십이 깨지는 게 두려우시니까. 저희들이 알았던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가서 관계십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했어야 됐어요. 너 사업을 안 할 거면 조금 비켜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십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시크릿은 내가 소개한 사람이 사업을 잘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사업을 잘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자동으로 나에게 롤업이 돼요. 또 내려가다가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노매치가 되고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롤업이 되는 시스템.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십이 틀어질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커미션은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일회성으로 승진했다라는 이유로 퍼포먼스 보너스를 주는 보너스. 이 사업의 속도를 조금 높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플래티늄을 어떻게 해서든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어떻게 온갖 수를 다 써서라도 빨리 플래티늄을 달성하시면 이 사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플래티늄을 달성을 하면 회사에서 보내주는 프로모션도 달성하지만 내가 내 통장에 한꺼번에 말도 안 되는 수익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뛰는 동안 내 통장들이 또 움직이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 저도 이 사업 진행하자마자 한 두 달 만에 플래티늄 달성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이 사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돈을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커미션은 3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품위 유지비를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너스는 여기까지고, 저도 뭐 영업 관리를 했었으니까 제가 월말만 되면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비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을 텐데, 저는 저희 상무님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제가 관리하는 매장들 매출 얼마나 신장시킬 거야?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시크릿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영업 조직에 몸담하셨던 분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셨던 마감이 없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4주 동안 일했던 걸 합산해서 승급을 시켜주고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내가 이미 받은 커미션 한 주만 지워주고 나머지 앞에 있는 3주들을 묶어서 승급을 시켜준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내가 이미 돈 받은 커미션은 지워주고 나머지 앞에 있는 점수들을 합산시켜서 승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마감이 없이, 마감 스트레스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 그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분들에 대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런 자료 많이 봤어요. 아, 이 사업이 정말 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수많은 리더들, 저희 회사의 저희 그룹에 대한 시스템도 물론 봤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10년이 안 되는 회사가 계속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고 1억 이상 소득자들이 300명 이상 나왔대요.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믿으시면 이 회사가 클지 안 클지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시크릿이 이런 돈 번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별로 대단하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이신 분들은.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300명이래요. 그 130만 명이 하고 있는데 시크릿은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 나왔다. 한 10만 명 정도가 시크릿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10만 명 중에서 남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월천남, 월천녀 1억 정도의 연봉을 올리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 나왔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장한대요. 저는 여기 신규 사장님들이 없으시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요. 시크릿이 저는 Y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예전에는 갖고 싶었던 것들 아니면 뭔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걸 한번 해보는 게 제 Y였는데 지금은 제 Y는 저란 박세훈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엄마 친구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 드실 거예요. 때로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데 취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에 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 직장 동료에 같이 입사한 동기가 나보다 빨리 진급하면 그런 거에 지기도 하는데 저는 가장 두려운 건 박세훈이라는 저한테 지는 게 가장 두려워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어차피 다 기존 사업자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시크릿을 진행하시는데 저희는 링어너라는 게 있고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고 크라운로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시간을 흘러갈 텐데 누군가는 되고 난 안 되고 이것보단 여기 계신 사장님들 물론 열심히 진행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스폰서와 파트너와 손을 꼭 잡고 꼭 같이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게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이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실버랑 지금만 돼도 제 연봉, 제 연봉보다 조금 많아요. 웬만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봉이 된대요. 실버란 직급은 4주 동안 8분 8분이 들어오면 실버란 직급이거든요. 근데 그 8분 8분을 나 혼자 찾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님과 내 파트너분들과 함께 찾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직급만 유지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재기 배팅 마감 없는 일. 그냥 내가 생활용품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바깥 쓰면 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시크릿, 저는 정보에서 뉴스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크릿에 대해서 요즘에는 저 10명에게 이야기하면 3분에서 4분 정도는 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시크릿이 점점 상식으로 갈 텐데 내가 조금 더 빨리 캐치해서 이 상식이 되기 전에 돈을 벌자라는 생각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이고 여기 뭐 수많은 여기 계신 사장님들 스폰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저 정의자 스폰서님 처음에 김진희 스폰서님이 미팅하러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그렇게 지금은 정의자 스폰서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봤을 땐 저 아줌마 조금 영업 잘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차를 타면서 결과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게 저희 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고요.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고 제가 여기 저보다 다 인생 선배님들이고 건방지지 않게 설명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건방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도 되지만 저는 저보다 연배 있으신 선생님들에게 미팅할 때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감히 제가 밖에서 담을 수 없는 분들이랑 미팅도 많이 해요. 제 파트너분들도 제가 감히 직장으로 봤을 때 제가 감히 말도 어렵게 걸어야 했던 분들이 제 하선으로 오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능력을 활용하면서 제가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사업 설명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조금 특이한 일이니까. 근데 이 일을 인정하시면 조금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년 전과 지금 똑같은 능력치에 똑같은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구가 틀려지기 때문에 조금씩 제 인생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분명히 이 시크릿 목숨같이 생각하시면서 뭔가 열정을 다해서 하신다면 분명히 다이아몬드, 링어너, 10억 링어너, 50억 링어너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말씀 잘하시는 사장님들처럼 이런 뭐 이런 스피커가 아닌 그냥 저런 애도 하는 일이야 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옆에서 자극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